자, 3강 총론 전체 문제네요. 16페이지 06번입니다. 전체 문제.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그럼 제척 기간은 몇 년? 무신고는 7년. 뭐 칠래? 5년 틀렸죠? 7년이다. 그 다음 2번. 자, 또 나왔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이죠? 선택사항.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틀렸어요. 자, 3번.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죠. 예외가 보통 징수예요. 원칙은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그리고 4번은 뭐를 물어봐? 가산세를 물어보는데,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 일일 가산세죠? 0.022% 20% 틀려요. 이거는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포인트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 0.022%네요. 자, 5번은 뭐를 물어본다? 지방세의 징수금 순위. 자, 지방세보다 먼저 걷어가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입니다. 6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 08번으로 돌아갑니다. 전체 문제예요. 이에는 별 3개 붙여요. 아주 중요한 문제, 전체 문제, 별 3개. 별 3개 딱 붙이세요. 08번. 자, 거주자 개인 갑이 을로부터 누가 주인공이다? 갑이 주인공입니다. 갑. 갑. 자, 취득했네요. 그다음 갑이 매수자예요. 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갑.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 취득을 했는데 무슨 취득이다? 증여. 그럼 증여 취득세. 뭐를 물어본다? 성립일.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이죠. 그럼 계약일에 뭐다? 성립한다.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증여 취득세의 취득일은 계약일. 증여받은 날에 속지 말자. 엔드 성립한다. 확정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 무슨 뜻이다? 갑이 취득했죠, 부동산을? 근데 잔금이 끝났어.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등기를 안 해가면 재산세는 갑에게 못 보내죠? 등기를 안 해가면 을에게 고지서를 보내. 그러니까 을은 갑을 어떻게 알아? 신고하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등기하지 않았다. 재산세와 관련 누가? 을. 을이 신고하는 거요, 갑을. 그래야 뭐다? 갑에게 날라가죠. 그래서 지방자치 단지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즉, 6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를 갑에게 보낼 거 아니에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갑이 종부세를 뭘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선택했죠? 하더라도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부터 15일 신고할 때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맞네? 자, 4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 그럼 50만원 이하에 들어가죠? 면세점. 그래도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 근데 취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무조건 보다 납세무가 있다. 면세점에 50만원 이하.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없다.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있다. 자, 5번.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로 가죠. 그 모든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확정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을 한번 풀어봤네요. 총론 풀어봤어요. 총론을 풀어봤다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2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이제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방세는 세 가지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로 들어가요. 자, 20페이지. 자, 20페이지 1번. 자, 1번부터 들어가는데 기본서는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네요. 자, 취득세. 1번. 취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기본이죠? 특별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왼쪽부터 물납할 수 없다. X. 기한 후 신고. O.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기한 후 신고를 할수 있어요. O. 분할납부. X. 면세점. O. 그 다음 취득세만 쓰는 중과산세. O.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세 개네. 뭐다? 면세점 50만원 이하. 할수 있지. 면세점. 기한 후 신고 5. 중과산세. 여러분들이 중과산세는 언제부터요?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80%가 붙어요. 세금, 중과산세, 취득세만 쓰는 용어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02번은 취득세 납세무자. 기본서는 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짜리. 이론 정리하자고요. 납세 의무자. 자, 1페이지. 잘 봐요. 자, 1페이지 꼭대기 왼쪽. 자,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특광도. 근데 거기 과로가 뭐다? 2개 이상 걸쳐 있을 때는 안분을 합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특광도가 걷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 과세대상 쭉 봐주시고요. 자, 납세무자 나왔네. 두 번째 칸. 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리고 2번은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모르면 기본서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정리 프린트 세목별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를 볼 단계가 아니다.
기본서는 지금 세번 이상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줄여야죠. 뭘로? 제가 핵심 정리 프린트 줬죠. 세목별로. 그게 끝나면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본서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필수다. 자세한 부분을 볼 때는 기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내는 거야? 조합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자,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자네? 그럼 과점주주가 과세를 안 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사야죠? 상장 X. 50% 초과입니다. 딱 50%는 과세를 안 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납세할 의무가 없네요. 4번.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고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납세의무자죠. 즉, 미등기 건물 소유자, 보존 등기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위에 별두 개. 필수잖아. 오랜만에 보네요. 별두 개. 자, 첫 번째 별.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취득은 대가가 없다. 가족이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화살표 입증하면은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위에 별. 자, 부담부증이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죠. 채무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화살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증이야. 필수네. 필수입니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21쪽 02번.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확률보다는 포인트가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본다. 오네.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조합이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조합이 취득세를 냅니다. 제외. 자, 3번. 직계 비속이 존속 가족 간이죠? 매매.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4번. 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잖아. 부동산 가족 간에죠? 뭐를 냈어?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 틀렸죠? 아, 가족 간의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 교환이기 때문에 물건이란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 그 다음 5번은 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 취득했죠? 그럼 뭐를 통해서? 공매. 공경매는 대가를 주는 거니까 유상으로 본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네요. 무상. 무상은 증여를 얘기합니다. 유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설 나와 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4번.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증여.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되는 거래.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2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 03번.
자, 이거는 기본서 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스. 자, 기억.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포인트는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과세됩니다. 기역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세율이 중요하죠? 2%. 등기는 과세 안 합니다. 2%를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로. 이거를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취득.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합니다. 등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시취득이죠? 자, 원시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합니까?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몇 프로? 2.8. 원시인 2.8이. 자, 그 다음 디귿.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를 안 했다. 이것도 뭐다? 등기를 합쳐서 원인에 따라 무슨 세율로 과세합니까?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리을입니다. 건축물의 이전. 그러나 건축물가액이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과세합니다. 그럼 가액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2% 빼고 등기는 다시 합니다. 이런 거를 무슨 세율로 과세하나요? 특례세율. 그래서 어떻게? 가액이 초과 안 됐으니까 취득은 아니죠? 2% 빼고 뭐만 과세한다? 등기만 과세합니다. 이렇게. 이거 특례세율. 그래서 이전 무조건 부과한다, 과세한다.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다 과세하네요. 그래서 리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2% 빼? 맨날 2% 납부했으니까. 그 대신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취득세를 과세할 때 세율은 몇 프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하네요. 자, 그 다음 04번. 자, 요약집은 80페이지를 참고하고요. 기본서. 자,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1번. 공매. 공매 배우자. 공매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유상오. 자, 파산선고. 파산선고로 인해서 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럼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오. 그 다음 3번.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대가가 나가는 거죠? 오. 자, 드디어 4번.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교환. 교환도 유상취득으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교환. 자, 5번 드디어 나왔다. 부담부증이요. 채무는 유상.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는 채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본다. 그래도 04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에요. 그래서 04번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유상과 증여, 무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움에 관한 설명. 05번이네요. 자, 이것도 기본서 81쪽을 참고하세요. 옳은 것. 1번 또 나왔네요.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니한다. 틀렸네. 그 다음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뭐 앞에서 증여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자,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죠? 상속취득세를 납부했다고요. 상속인들이. 그래서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원인으로 상속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했을 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가 틀린 거예요. 이유는 상속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뭐다? 증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자, 3번 또 나왔네. 포인트는 뭐다? 교환. 교환은 뭐다? 유상. 무상 틀렸죠? 세 번째 출제됐어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자, 4번 증여. 자, 계약 해제죠?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60일. 60일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틀렸어?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그럼 하면 취득으로 본다. 어떻게 해제를 시켜야 된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한 후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자, 그다음 5번 또 나왔다. 증여자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속이 아닌 부담보증인은 아닌. 그럼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채무. 그럼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 그럼 나머지는 증여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05번에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아닌 자. 채무는 무조건 유상. 채무. 유상. 나머지는 증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0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서는 83쪽.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과점주주입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몇 프로? 2%. 항상 간주취득은 2%만 냅니다. 등기 안 하는 거.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단, 주권발행법인, 제1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아니다. 맞죠? 비상장법인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기억. 자, 설립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아닌 것. 그래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X. 자,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합니다. 오! 자,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어쩌고저쩌고 주식 비율이 증가됐다. 그럼 증가분은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 과세합니다. 오! 자,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습니다. 즉, 과점주주끼리 과점주주 상호간에 주식을 이전시키죠? 집단 내부,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 이전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총 주식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X. 그러나 있는 경우는 과세합니다. 없는 경우 X. 그럼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X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두 개네요. 뭐와 뭐. 기역,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리을, 집단 내부에서 과점 주주의 주식 이전. 단서가 뭐다? 총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7번은 역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요약집. 아, 저 기본서 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공동주택의 개수. 얼마짜리? 시가 풀려내기 기억이야. 이거 기억날지 궁금하네요. 공동주택의 9억이야는 비과세합니다. 일명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 9억이야 시가 표준액. 단 주의하자. 과로는 제외.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제외. 그럼 읽는 순간 답이 몇 번이야? 1번. 부과되지 않는 것. 비과세. 자, 2번은 뭐다? 형제 간의 상호 교환. 교환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오, 과세하죠? 부과되죠? 리을 3번. 직계 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취득세 내야죠? 과세합니다. 과세한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취득으로 가서 과세. 자, 파산 선고. 처분되면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역시 과세합니다. 어떻게? 유상취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주택조합이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그럼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중요한 거는 1번. 공동주택 개수 9억 이하 대수선은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 2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다? 취득세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자, 이 부분은 올해 개정됐죠? 그죠? 올해 개정됐습니다. 올해 개정된 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1번. 자, 이거는 요약집 86페이지부터 이어지네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연부. 자, 연부는 매회 취득세를 내야죠.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단 취득일 전에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등록일. 과로가 중요해요. 연부에서 50만 원 이하 면세점이죠. 총액 꼼수부리니까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 2번 매립 간척 원시 취득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공사 준공인가요? 근데 전차가 들어갔죠? 그럼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다. 전에 뭐했어? 사실상 사용. 그럼 앞에 게 없어지죠. 그럼 사실상 사용이요.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주택법, 주택조합이, 즉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포인트가 뭐예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야. 그럼 조합이, 주택법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자, 4번, 정비법. 자,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재건축, 조합이. 그럼 지문은 항상 어떻게 나와? 두 번째 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럼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이 빠졌네. 다음 날이 빠졌어요. 정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 지목변경.
지목 변경은 중 빠른 날이죠? 중 빠른, 다만, 뒤에 거.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죠? 전에 뭐였어? 사용.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 근데 요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유상. 유상이 바뀌었다고요. 1번 밑에 적어 놓으세요. 이제 요약집에 다 개정 법으로 요약집이 출간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좀 기다리면 요약집이 나옵니다. 자, 유상은 취득일에 언제다. 사실상 계약상을 안 써요. 잔금지급일 사실상으로 따져. 근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이 안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상 딱 정리만 해놔요. 이게 법 바뀌었다고요. 유상은 사실로 따진다, 잔금을. 확인이 안 돼. 금융거래를 안 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확인이 안될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될 때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원칙은 뭘로 따진다? 사실상으로 따진다.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기본서는 92조. 근데 이거 다 개정됐죠, 그죠? 제가 핵심 프린트, 개정된 취득시기 핵심 프린트, 취득세 과세표준 핵심 프린트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제가 얘기했죠. 요약. 집을 여러분들이 세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이제 압축을 시켜야 돼, 압축을. 그래서 기본서를 병행하면서 항상 핵심 프린트를 정리를 하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나왔죠? 그건 어떻게 바뀌었다? 원칙.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으로 한다. 이 취득 당시 가액은 뭐다? 신고가액이죠?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즉, 취득 당시 신고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취득 당시 연부 금액을 신고해야죠? 그래서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자, 근데 이제 원인에 따라 유상. 유상은 뭐다? 사실상만 써요.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즉, 실제 취득 가액으로 한다. 자, 5억에 샀어. 실제 취득 가액 5억을 신고하라. 이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래? 사실상 취득가야. 5억에서 쓰면 5억을 신고해라.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바뀌었다고요.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이니까 취득세도 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라. 이거를 사실상 취득가야. 근데 증여받아. 증여받으면 작년까지는 시가 표준액으로 했어. 증여도 시가로 바뀌었어. 그래서 증여는 뭘로 뭐를 신고하라? 시가 인정액으로 해라. 그 부동산에 실거래가액 있으면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없으면은 공경매가액으로 하고 등등등 시가 인정액 즉 시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죽었잖아 상속 돌아가시면 작년과 똑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하라. 그 다음 나머지 원시, 간주 등등등은 뭐를 과표로 하라?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렇게 유상. 그 다음 상속 증여는 무상.
그다음 원시나 간주. 간주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유상은 실지거래가요. 5억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증여는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그런 걸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상속은 돌아가셨으니까 시가표준액.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 필수, 필수. 자, 2번.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잖아.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여기 법인이 아닌 자는 뭐를 과표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원칙이 사실상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2번 상속 돌아가셨죠? 상속 시가인 증여가 시가인정액이에요. 시가표준액이지. 그래서 2번의 답은 뭐다?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가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해요? 연부금액.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매회 신고하는 겁니다. 매회. 계약보증금 포함. 자, 건축물 개수는 뭐다?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이네요. 그 다음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다. 무상 취득하면 증여죠? 무상은 뭐다? 시가인정액.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1번은 왜 틀렸어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2번은 왜 틀렸어?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3번은 맞고 4번은 왜 틀렸어? 개수 등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 그 다음 5번은 무상이죠? 왜 틀렸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별 3개 붙여요. 이게 알아야 나머지 이제 응용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